아나운서들이 아주 사실 요즘 뭐 대중소모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SBS에서도 이제 뭐 희망퇴직해서 이제 몇 명이 나왔고, 얼마 전에 또 MBC 간판에도 뭐 손정은 아나운서도 좀 퇴사를 했고 해서 지금 그 아나운서들이 방송 환경이 많이 변하는 와중에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나운서 분들 모시고 그 어디서도 할 수 없었다 아주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네. 뭐 이제 아나운서,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선후배인데, 네. 뭐 넓은 의미의 선후배인데 요즘은 또 이제 워낙 아나운서들이 결속력이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인사를 좀 한번 하시고, 예, 우리죠. 네, 김원입니다. 이제 김환 씨는 지금 입사가 2007년. 7년에서 네, 몇? 7년에서 프리한 지 4년 됐습니다. 근데 어제 프리한 사람 같아. 지난번에도 되게 힘들었잖아. 지난번에도 어제 나온 것 같다고. 아니, 그 신성감이 있으니까 좋은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김한 씨. 예. 그래도 뭐. 저는 MBC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예. 필게임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필게임에? 오, 필게임. 저 기식이 친구예요. 기식이가 이혼한 전처에 조카인데. 이제 녹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성이 못 찍는 거 지금 알고. 소리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는 여기가 지빈. 네, KBS 아나운서 김도연입니다. 네네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뭐, 네. 뉴스 하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은 저와 1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문자로 좀 보내주시죠. 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아하. 보라차를 대기로. 그래요. 작년 안에 사실 그 아나운서 분들이 이동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뭐 방송할 때나 이때에 비해서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어떤 그 제가 그냥 쉽게 이제 위상이라고 좀 변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좀 이제 달라진 건 사실이고 이제 방송 환경 자체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얼마 전에 쇼크한 게 김수민이라고. 예. 우리가 한밤 리포터 하던 친구 있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한 3년 나이다 나갔더만.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네네. 야,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정말, 물론 지금도 선망의 직종이죠. 사실 경쟁률이 막 1700대 1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들어와서 나간 건데, 어쨌든,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또 어떤 것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솔직히 이렇게 뉴스 같은 거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마흔 좀 넘어서 선배가 되면, 시니어가 되면, 그냥 내가 행정일 하면서 회사 다니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와. 많이 하시는데, 활발히. 왜? 에? 와, 왜? 아니, 너무.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너무 잘 알아. 진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런 프로를 하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모르는데 어떻게 해. 진짜 CCTV 다 조사해야 돼요. 이런 이해도가 있으니까 그런 소후반 겉핥기 질문을 내가 안 한다는 거야. KBS가 원하는 상이냐 이런 걸 다 얘기했잖아. 네. 그런 거 안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오늘. 무슨 얘기 알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지역적인 고민. 이런 난 또 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난 또 뭐 아나운서 순위 대라 이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안 해. 안 하는 거죠. 지퍼가 열렸군요. 미안합니다. 네. 아니야. 그건 안 날아가요. 요걸 아니 왜 날리겠죠? 이것만 물로 처리하면 되지. 왜 이걸 날리냐고. 좀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입사한 지 지금 뭐 2018년에 그때 되면 이제 경쟁력이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 경쟁률. 요런 거 이제 싶어져요. 경쟁률. 경쟁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 이건, 네. 내가 좀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 헛나온 거야. 알지? 알죠? 나 그런 사람이 그럼요. 알지? 알죠? 알잖아. 알죠? 알잖아. 나는 그래도 나름 알아. 이제 알겠어.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1,000명 넘게 사실. 그럼 예전부터 이제 꿈이 아나운서죠? 그러죠. 네,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였는데. 근데 이제 연예인을 하기에는 좀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았고. 그쵸. 배우나 가수를 하기에는 그 끼가. 그러니까 그런 게 이거 맞아. 그러면 뭐 병원을 한번 갔다 오든가. 무슨 병원을? 원래는 이제 내가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주목받는 게 좋았는데. 그쵸. 연예인 하긴 좀 그렇고 난 또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나는 아나운서를 해야 되겠다. 아, 정답입니다. 공부도 뭐 아주 잘하진 않았지만. 저는 원래도 예능을 하고 싶어서 되게 막 성대모사 하고 막 삼창대 막 K나 S 다 이제 막 해서 그냥 웃겨주고 막 빵빵 터지고 실컷 이제 다 웃으시고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 현모양처처럼 좀 시험을 봐야겠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끼고 한 세 마디 정도 했더니 MBC가 이제 붙더라고요. 그리고 뉴스 스타일 로 해서 시험 보니까 합격을 하고는 1-2년은 이제 시키는 대로 쭉 하다가 이제는 계속 이제 예능을 하고 싶다 어필을 많이 하고 이번에 피해 게임 나가서
제가 진짜 막 쌍욕을 막 엄청 했어요.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그게 이미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아마 박지민 나와서 욕먹음 하면 다 나올 거예요. 욕자만 안 나와서라고. 그래서 우리 팬을 막 진짜 말끝마다 씨발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아니 그러면 내가 우리 저기 도현 씨처럼 우리 저기 지민 씨도 저기야? 원래 그러니까 연예인 내지는 방송하는 사람이 꿈이었었던 거예요? 아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왔고 아 그래? 네, 그래서 원래는 아니 그럼 여기 영화 무조건 나왔어요? 저 호텔 경영 아 호텔 경영? 아 쉽지 않네 연극영화과가 아나운서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연극영화과를 그냥 딱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저 네. 아, 그걸로 이제 갈까 생각했는데 저의 최종 꿈은 MC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를 타고 갈까? 이제 아나운서를 타고 갈까를 고민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럼 아나운서가 됐는데 그래서 처음엔 저도 좀 막 혼났거든요. 너무 이제 막 개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부장한테 불려간 적도 있고.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본인이 설정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 저는 그냥 있는 원래도 시발 시발 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봐봐. 했는데? 환. 네. 봐봐. 아니 난 이 친구들 둘 중에 하나가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KBS에서 한 60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 게 제 목표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이 친구들 결국은 지향점 자체가 방송. 그러면 이 지금 아나운서라는 게 다르다.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 아니야? 한 때만 하더라도 내가 SBS에서 꽃을 피워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꽃을 피운 게는 여기 환경보다 밖에 낫겠다 해서 나온 거지만 전 정확하게 이 친구들은 상황이 다른 거잖아. 다른 거예요. 정거장 같은 느낌이 사실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정거장이잖아요. 나오고 싶습니다. KBS에서 나왔어요. KBS. 우와. 아니 그래서 요즘은 진짜 그러니까 MBC에서는 뭐라고 나왔어? 여기 나온다고. 저 KBS 구라철 나오고. 그때 누구 지금 팀장님 누구세요? 아 지금 박경 축장님인데 저는 약간 반포기 상태여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저는 그래서 허이루 선배는 내가 진짜 아나운서를 20년 넘게 했는데. 20년 살면서 너 같은 미친년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그냥 약간 포기를 하셔가지고 네. 아 근데 그 욕 그거 CFP 하면 전 징계에 당할 거예요 아마 안 돼요? 안 돼 저희 무슨 상표만 노출해도 심의실에서 아무래도 이제 KBS하고 아니, 이제 네. MBC하고 이제 좀 분위기가 다르고 KBS는 아무래도 혹시 XX발 가능하세요? 아니 어디 가나 XX발은 안 되죠 어디 가서 XX발이 되겠어요 XX발이 되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방송은 아니 삐삐 뿌리가 아니죠 왜냐면 그게 아니라 이분이 더 많은 이렇게 해도 네. 사실은 이제 그 피해 게임이라는 게 사실 워낙 이제 그 리얼리티를 표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 되는 거지 뭐 그러진 않지 않겠어요 되게 아나운서 대선배님처럼 감싸주세요 되게 아니 고라연님 원래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나운서처럼 되게 지금 거의 김동건 형님 급으로 안 하시잖아요 왜 너무 포용해 주시잖아요 김아 재밌어 저평가 됐다니까 내 얘기했잖아 김아 재밌어 재밌다니까 근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네 저는 사실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그래도 입사할 때만 해도 SBS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그래도 메인 뭔가 MC가 돼서 뭔가 프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아나운서로서의 꿈을 이루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왜 나오셨어요? 근데 나도 사실 바뀐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저는 40대 넘어서 행정직 되는 게 싫었고 난 방송이 좋아서 입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매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종편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게 되니까 당연히 하고 싶었던 생각이 종편 뭐 알토라? 네? 지금 기정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똥땅하시네 알토라요 골뱅이였어 뭐 이런 거 알아 알고 있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 아니 안타깝게 생각 안 해 왜요? 내가 누굴 안타깝게 생각해 저 다른 방송에서 계속 뭐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항상 힘든 거 얘기할 때마다 김한을 생각해요. 그저 어느 날 세븐틴 승관이 전화와가지고 형 지금 복면가에 나왔는데요. 지금 구량님이 형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 김한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얘라도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셨다고요. 아니, 저는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사실 그전에는 KBS가 사실 정책적으로 아나운서들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들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뭐 노현정 씨라든지 박지훈 씨라든지 그때가 참 시절이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PD들도 프로그램 한번 런칭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서 말아먹으면 평생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어떤 캐스팅함에 있어서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좀 베스트로 가보자 해서 아나운서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옛날만큼 이렇게 갑자기 그 생각났네요. 저도 이제 나오기 전에는 왜 고기 하나 못 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제작비도 들지 않아요. 우리 되게 싸웠다. 올해는 제작비가 들지 않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근데 그 2만 원을 그렇게 연연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선배 후배로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글의 법칙을 굉장히 가고 싶어 했거든요. 정글의 법칙 가고 싶다고 노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신호가 오지 않아갖고 저는 조금 헝그리 정신이 있어갖고 제가 한 두 달 동안 한 11kg를 빼갖고 몸을 만들어서 제가 사진 프로필 사진 찍어서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진짜로? 정글의 법칙 보내달라고. 저도 뭐 어쨌든 500대 1로 입사 하나 나눠서 걸그룹도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했는데 선배 후배들이 PD인데 저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되게 부담스럽겠네. 되게 가만있어. 국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박정원 사장님 다 보냈어요. 근데 피드백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S는 정글업집 가면 한 해당 8,000원 받아요. MC는 2만 원. MC는 2만 원. 근데 이제 패널식은 8,000원 받는데 그거 한번 그거 끼는 게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6명 있으면 패널 하나 그냥 쓱 하면 자리 하나만 비워주면 갈 수 있을 텐데. 요즘 또 방송국이 돈도 없어가지고 아나운서들 쓰는 게 사실은 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제작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제작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런데 제작 돌려야지. 연기보다 예능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연차 이런 거 다 떼고 하는 거야. 맞아. 광희나 이경규 형이나 나라 다 떼고 하는 거야. 다 떼고 해야죠.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또 일단 있지. 거기다 또 우리랑 또 다른 길을 걸어왔잖아. 우리 약간 좀 거친 야생이라면 여기 조금 그래도 반듯한 길을 포장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 그게 안 된다. 후리로 이렇게 나와도 톡쇼 같은 데 하면은 그게 사실은 쉽진 않더라고. 딱 생각난 게 진짜 그 저는 아나운서 실이나 팀도 무한경쟁, 선후배 없는 무한경쟁으로 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좀 완전히 무한경쟁이 돼서 연예인처럼 근데 화비도 예능 프로처럼 함께 따지면 지금도 SBS 아나운서 같아. 머리도 좀 기르고 말이야. 수염도 좀 뭐가 좀 수염을 길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좀 아니 그러니까 머리 좀 길르고 좀 뭐 이렇게 해봐봐. 너무 반듯해. 너무 반듯해요? 너무 반듯하다니까. 문신 좀 이렇게 쫙 문신? 문신까지 진짜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렇잖아. 솔직히 저도 사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사람인 거죠. 일단 한번 무너질게요. 그래. 무너지겠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예, 예, 예. 그래. 근데 아나운서분들의 급여 이런 게 사실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회사 있을 때요? 솔직히 말하면 연봉에 대한 거는 되게 좋은 직장인 건 맞아요. 근데 조금 속상했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백년손님을 가고 정글업체를 가면 이제 8,000원을 받고 이제 출연료를 받는데 혼자서 이제 그런 생각하죠. 아 이건 나의 출장비다. 그래. 다른 직원들 못 받는 출장비. 근데 저희는 너무 부가적인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헤어 메이크업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연예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너무 아나운서라고 그냥 이렇게 정장만 입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분위기에 맞춰야 되니까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스타일리스트 그래도 조금 적은 금액을 받고 하니까 본인이 썼어 그래서? 그래서 내 돈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을 따져보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송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마이너스. 그래? 거기서 약간 현타 와요. 아니 이렇게 입고 나가면 안 돼? 예? 이렇게. 이것도 비싼 거예요. 미안해. 되게 미안해. 몰랐어. 신발 하나 못 사는 게 내가 얼마나 했는데요. 현재 신발을 못 사. 알았어. 예? 저 되게 꾸미는 나온 거예요. 아니 나는 고등학생이 좋은 신발 신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미안해. 저 얼마나 꾸미는. 알았어 미안해. 왜 그런 물을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약간 현타 오기 시작하고 만약에 지방 출장을 한다 그러면은 제작진하고 같이 가는 차를 못 타면은 알아서 가야 돼. 그래 맞아. 그게 있어. 그럼 저는 옛날에 진짜 정말 최악이었던 게 순천 효천에서 거기 촬영을 한답니다. 그때 당시에 김용만 형, 김영철 형 셋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용만 형은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까지 이제 밴을 불러서 가시고 영철 형은 그냥 카니발 타고 가요. 하지만 근데 저는 남부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아침 8시니까 밤 11시에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거기 택시를 좀 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5시쯤에 일어나서 택시를 불러서 가는데 택시비가 8만 원이야. 아니야. 택시 얼마나 원이야. 알았어.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 아 내가 알아. 저는 근데 지금 돈을 내고서라도 라디오스타에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돈 안 받아? 얼마에
거예요. 의자 하나만 더 갖다 주면 제가 3만원 내고서. 아니 근데 있잖아. 근데 저번에 3만원 3만원 낸다고? 아빠 뭐 다 내고서라. 아니 지금 있잖아. 근데 그래도 회사를 관두니까 그래도 낫지.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사실 좀 야생같이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막 진짜 머리 터지도록 막 함께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이렇게 회사 생활에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벌이도 훨씬 낫지 이제? 벌이도 낫죠. 벌이도 낫죠. 훨씬 낫지? 훨씬 낫는데 훨씬 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은 되죠. 왜냐면 내가 정년퇴직까지 60이었으면 어느 정도 내가 벌었을 거라는 게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내가 60까지 그 돈을 지금 다 끌어다가 다 모으는 건 아닐까? 아하. 그때까지도 내가 60까지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아하.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내도 지지해요? 지지합니다. 네. 아, 눈빛이. 아니. 아내가 지지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아내요. 제 아내입니다. 알았어. 아니,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너 제가 들었어요. 재밌다니까. 제가 재밌어, 이 친구. 아니, 그럼 난 여기, 물어봅니다. 전현무야, 김성주야? 김성주입니다, 저. 아, 김성주. 저는 김성주 보급형이 되고 싶습니다. 아, 보급형. 네, 보급형이 되고 싶습니다. 어때요? 전현무야, 김성주야? 김한이요. 김한? 이렇게 약간 얇고 길게. 아니 얇은데 뒷모 보자 못해. 좋게 받아줘요. 정말 아니 굵고 길게 한 사람들 더 많아. 이게 얇은지 형님이 더 절 여기저기서 다 이만하니까 제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좋아 너무 좋아. 어때 전현무 김성주야? 김구라. 아 그래. 힘든 길이야. 힘든 길이야. 독설가시니까. 너 뭐 배국에 김구라로 가는 거야? 김구라죠 무조건. 김구라! 아 그래? 아니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한밤 할 때 아나운서들이 이제 신입인데 인사를 왔어. 주시은 아나운서 이렇게 몇 명 왔더라고. 그래서 두 명인가 세 명이 왔는데 그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뭐 호반건설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주시은 씨 옆에 있던 친구가 결혼했더만. 맞아. 그래서 사실 이제 아나운서분들한테 이런 얘기 여쭙는 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나운서분들이 워낙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부터 이런 개념이 요즘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뭐 남자로 말하면 문모, 여자로 말하면 공부도 잘하고 뭐 이제 미모도 뛰어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선망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뭐 며느리 삼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그런 걸로 해서 좀 목표를 갖고 온 친구들도 몇 명은 있지 않았었어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잖아.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쪽에 그런 뭐 돌파구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저희 성격상 평창동 가서 커튼 깔 수 없어. 평창동 가서 커튼 깔 수 없어.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실제로 소개팅 들어온 적도 있으실 거네요. 저도 들어왔는데 저는 그 사람이 뭐든 그냥 일단 사진을 보내달라.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별만 되고 얼굴밖에 안 봅니다. 저는 소개팅 나간 적도 있는데 대화가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재밌지가 않아. 원래 그리고 이거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걸 재밌게 안 해. 굳이 안 한다고. 일반적인 얘기가 굳이. 어쨌든 간에 교육을 잘 받고 뭐 집에 돈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폄하될 이유는 없다고 봐.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 맞아요. 네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죠. 좀 더 하고 싶으셨죠, 선배? 네? 좀 더 하고 싶으셨죠? 아니,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게 10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 제약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저 오늘 진짜 한껏 꾸미고 나왔거든요. 아니, 그래서 좀 어딘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김한 씨가 우리 지금 KBS나 MBC나 SBS 우리 지금 아나운서실 네네네. 선배가 돼서 고언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진짜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줘. 진짜로 이게 해줘요. 내가 사실은 저기 본인이 여기 프리랜서 아나운서 무슨 그런 거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요? 주선은 저희 다 경쟁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자인데 우리끼리 왜 모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 경쟁자로 모여요 지금. 그래 경쟁자로 모입니다. 아까 근데 좋은 얘기했어. 아니 그럼 저 아나운서실에다 각 아나운서실에다 난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한 마디씩 좀 하면서 이럴 때 얘기하려면 언제 얘기합니까? 저희 실에 예능하고 싶어하는 그 동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매체가 없으면 자기 개인 유튜브라도 파가지고 그래 그거라도 좀 손구멍을 열어줘야지. 그렇죠. 그것도 막아버리면 어떡하냐는 얘기야. 그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저기 네.
일단 MBC 우리 또 PD님들 보고 계실 텐데 제 지금 KBS에 와 있습니다. 이거 좀 말도 안 되네. 자사 아나운서와 KBS에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C 저 돈 내고서라도 출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수학이... 부자야? 왜 이렇게 돈을... 자꾸 돈 얘기하고 그래? 수학이 드셔가지고 저한테 좀 전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KBS에 와 있는 사실이 조금 섭섭하다. MBC에서 뺏기기 전에 빨리 연락하셔라. 우리 저 김한 씨는 이렇게 후배들 보면서 오늘 느낀 소회라든지 아니면 아나운서 우리 선후배들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해줘요.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 사실 아나운서실의 선후배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존재하지만 그렇죠. 이 직장인이라는 마음 자체를 후배들한테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출퇴근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가로막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출근을 한다고 해도 앉아갖고 그냥 할 거 없이 그냥 신문만 들여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유튜브를 할지 어딘가에서 그냥 뭐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여건이 돼서 말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운서 실은 이때 아나운서 실 자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아나운서 팀은 있어야 돼요. 팀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아나운서 팀에 내 자리가 싹 다 없어져야 어디 뭐 저쪽 예능가 갖고 기웃기웃거리면서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 PD하고 밥을 먹으면서 개인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기회가 안 됐습니다. 개인기 있어? 아니 저도 없는 편인데 개인기 그런 게 있으면 개인기 좋아요. 개인기 있어? 아니 옛날에는 뭐 양희은 선배님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발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양희은 선배요? 예, 발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자리 없애야 됩니다. 자기 없어요. 양희은 선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뭐 땡기 있어요? 비난받을 것 같아서. 뭔데? 크리스티나. 이 사람들도 문제야. 자기들끼리만 다 그러고서 양희은 선배에게 하고 크리스티나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되냐고. 자리가 자신들을 돌아봐! 개인기를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 물론 개인기가 다는 아니지만 입을 말해. 크리스 한번 해봐봐. 크리스 한번 해도 좀 다 했네. 시키지 말아요. 아니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아니 한번 해봐봐. 아니, 하지 마요. 해봐봐. 안 해? 아니 저희가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안 봐도.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민경훈 씨 너무 잘생겼어요. 자신들을 돌아봐! 아니 이거 또 약간 그 강압적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세기말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난 좋아해 내가. 세기말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어때? 그 조경아래 약진에 대해서 궁금해. 마지막으로 조경아래 잘 나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죄다 경쟁자예요. 대선이 19일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지지율이 좀 벌어져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 딱 맞았잖아. 딱 맞았잖아. 아 정말로 상대 후보인데 정말로 나를 화나게 했던 발언 아리백. 아리백. 정도 수준의 대선 후보면 아리백이라든지 뭐 텍스노미 이런 거는 알아야 되는데. 그때 네 명이 있어. 기본적으로 지금 둘이는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당연하죠. 어이가 없네 이들 얘는. 눈빛이 너무 자신 있는 게. 아유.